주 최고의 화제는 단연 전쟁 위기도 시건방중 한 방에 무너뜨린 젠틀맨의 싸이였죠? 아니 근데 아무리 월드스타라도 그렇지 싸이 너무 간이 큰 거 아니에요?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발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아 그런 일 아니 알랑가 몰라 잠깐 모르는 알랑가 몰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왜 자꾸 웃으세요? 긴장하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원래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해봐서. 지금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류는 어떤 게 있어요? 그러니까 거래, 수산거래, 붕어빵도 거래되든가? 아니 지금 장난치세요 지금? 아 예, 잘 모르겠어요. 아니 다 모르는 건 아니고. 아이, 뭐 이런 사람이다. 사과하세요. 사과하세요. 사과는 어떻게 되는 거? 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아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아 모르는구나. 아 그치. 이분 원래 모르시는 분이지, 그치? 아니 근데 이분 왜 아직도 나와? 집에 아직 안 가셨어요? 응? 어머, 집에 가긴커녕 아직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러셨대네. 전문성이나 정책 입안 능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서 열심히 한다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. 있습니다. 아 정말 언니 진짜 아무리 내가 또 솔직함이 매력이라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눈치 없이 끝까지 가려고 그러신다. 진숙이 언니. 언니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니가 장관 되면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할랑가 몰라?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분도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화제가 됐죠? 누드 제철님 가가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 도중에 누드 사진 검색하다가 딱 걸리셨던 거 할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할랑가 몰라 그게 다 오해였대요 여러분.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심 의원님이 정말 누드 사진을 보려고 그런 게 진짜 아니고 난데없이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그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싶어져서 갑자기 그러신 거래요. 굳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왜 갑자기 궁금하실 수도 있죠. 호기심이 너무 왕성하셔서. 응? 근데 난 좀 그렇다. 이 별거 아닌 해명 만드시는데 한 보름 걸리신 거잖아. 우린 뭐 사실 다 잊어가는 중이었거든요. 그런데 덕분에 다시 환기됐어요. 누드 제철님. 할랑가 몰라? 하지만 요즘 국내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여왕님도 아닙니다. 바로 이분, 앵그리준표 홍준표 도지사. 도민의 70%가 반대해도 정부 여당조차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진주의료원 따위 폐업시키고야 말겠다고 요즘 자꾸 무리수를 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막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쌓아뒀던 이 선진 날치기 문화를 또 싹 이 경남도에 전수해 주시고 기자들도 없는 틈을 타서 날치기를 막 날려주시고 어우 역시 홍산수 도망가겠어요. 여왕님이 아무리 도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앵그리 준표를 따돌리는 척을 해도 여왕님의 마음은 꽃보다 준표님께 있다는 걸 강하게 믿으시는 거죠? 응? 그러니까 이렇게 앙탈이잖아. 그치만 알랑가 몰라요. 근데 여왕님도 요즘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많이 안 좋거든. 여왕님의 표받친 경남 도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앵그리 준표님 밀어줄 수 있을까요? 알랑가 몰라요.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그럼 도대체 알 수 없는 왜 화끈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까지
도도한 뒷담화는 계속됩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